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성령의 사람,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사사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살던 시대는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변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신없게 변화가 된다.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로 큰 인물이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전환기가 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안정적인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전환기가 오는 거죠. 이 시대도 전환기인 것 같습니다. 변화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때 좋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온니엘 같은 그런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에 전환기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온니엘 같은 사람이 되면은 이 전환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상적인 것은 그 아버지가 그나스인데 그나스의 아들 이거 말하기 전에 갈렙의 아우 그나스,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란 얘기죠. 그러니까 갈렙 같은 인생이 되십시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이 될 때 그의 영향력이 아버지보다도 오히려 갈렙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사위가 되기도 하죠. 우리도 이렇게 영적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사라는 건 뭐냐면요, 왕이 아니고 이렇게 세습되는 게 아니고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도자예요. 그래서 그걸 젖지라 그러는데 뭐 사사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어떤 때는 판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잠시 동안 임시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구원자로 보내주셨다. 이게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온니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자로 쓰임받았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능력이 있다, 뭐 자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구원자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도 살폈죠, 지난주에. 교회는 종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또 윤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야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또 그 어떤 의미에서 천세적인 의미가 있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 풀어나가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것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는 영적 차원에서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다는 거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의 손에서 건져줬다. 8년 동안 고난당하는데 건져줬다. 이유가 뭐냐? 그는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 뭐 말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건데 그거 다 생략해버리고 한마디로 말한다 그러면 그는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전환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요소 말고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사람의 반대가 뭐겠어요? 이 시대는요 돈에 찌들려 살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없으면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돈 없이 무슨 일을 하느냐 뭐 맨날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돈 갖고 일해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그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초대교회 뒤집었던 게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돈과 은을 돈 은과 금 따라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 능력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능력만 있으면 거기에서 행복이 있고 거기에서 능력이 있고 거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고 뭐 능력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그 시대마다 보잖아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너무 크게 쓰임 잘 받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 돈 없어서 안 된다, 능력 없어서 안 된다 하는 것들이 엉터리라는 것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돈에 찌들려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낙담하고 뭐 힘이 없다고 이렇게 낙담하는 거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오히려 그때 하나님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크게 사용하시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못 짓는다. 그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피를 많이 흘렸다. 승리했다는 뜻이에요. 승리하면 신전 지어주는 게 당시 문화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겼다고 신전 지어주는 거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 그 성전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뭔지 아느냐? 네 주인이 누구야? 나라는 거다. 내가 네 주인이야. 내 주인임을 인정해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지 말라 그런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성전 지을 수 있지만 성전 짓지 마. 그럴 때 아멘하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 멈춰서는 것 그게 왜 중요한 거죠? 주인임을 인정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능력과 은혜와 권능은 내가 주는 거지 네가 나한테 해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 그거 붙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고
또 우리 코이 관상가 얘기를 했죠. 스케일이 하나님 수준으로 이렇게 커지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온니엘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사람 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키울 때 영적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철야 기도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우리 성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죠. 여기 지금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그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양육받은 것의 강점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들 맨날 믿음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러죠. 뭐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쇼를 잘하니까, 그죠? 여러분들 쇼통에 강하죠. 이렇게 쇼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잘 믿는 척 한다고요. 근데 보면은 엉터리예요, 엉터리. 뭐 봉사한다 이러면서 예배 늦게 들어오고 뭐 맨날 이래요. 그죠? 빌빌대고. 뭐 겉으로 볼 때, 얼굴로 볼 때, 관상으로 볼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행동으로 볼 때는 이게 악령 충만한 사람이고 뭐 이상하다고요, 좀. 근데 여러분 초신자들 말고요.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 그러죠.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갔다면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뭐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근데 모태 신앙인 아이들의 대부분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제가 그런 케이스거든요.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아무리 뭐 의심의 소리를 뭐 하고 뭐 책들을 읽으라 그러고 읽었어요. 읽었는데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옵소서 그러는데 그건 어려서부터 양육시키는 거예요. 안 흔들려요. 물론 양육받고도 흔들리는 애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 제 주변 사람들 보면 한 80, 90%는 흔들리지 않더라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아이들 키워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뭐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는 약간 포기했고 거기는 좀 시간이 좀 덜 됐으니까 거기도 나오겠죠. 이제 올라간 애들, 그죠? 근데 눈엔 잘 안 띄는데 제가 지금 기대하는 게 양육받고 나니까 유초등부 그 무서운 애들 막 나와요. 야, 쟤네들이 이제 20대에 가가지고 선교 준비 현장 하면은 무섭겠다. 벌써 25인데 선교 경력 20년 딱 그렇잖아요, 그죠? 산천이 두 번 변했어 뭐 이러고,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이렇지 않았는데 25살이 그런 얘기 한다고. 25살이 그러면 뭐 선교 그 한 20년 가면 40 찰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성교 40번 중에 뭐 35번을 갔었어. 근데 25이야 나이가. 지금 우리 50대 가지고도 철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25살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대가 안 바뀌겠어요?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은 우리 교회 나오고 애들은 뭐 집 근처 교회 뭐 양육시키고 이러는데 그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없어요. 그죠? 이게 자식들에게 사사기 만들라 그래. 애들 꼴 이상하게 만들라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먼 거리라도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자도 괜찮아요. 떠들어도 괜찮아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교 현장에 가 있고 그게 인재를 양성한다는 걸 그걸 모르는 거죠. 내일부터 우리 영유아부 성경학교가 있다 그러는데 그 아이들 그런 거 잘 보세요. 애들하고 사진 찍어놔요. 거기서 인물 나온다고 나중에 여러분 사진 안 찍어줄 거예요. 그죠? 그 아이들 찍어놓고 나 얘 어렸을 때 이거 찍은 사진이다. 잘 보관하라고 거기서 인물 나온다고요. 여러분 같은 그런 빌빌된 인생 안 살아요. 이게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산다고요. 자녀들은요 성령과 연결시킨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온니엘이 어떻게 나왔어요? 갈렙의 조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 갈렙 통해 가지고 받은 역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친척 가운데 영적인 사람이 하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유익이라고요. 갈렙의 조카기 때문에 온니엘 나온 거예요. 그건 역량 무시 못 한다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이 뭐 하다못해 옆집 아저씨라고 할지라도 영향 받아요. 그죠? 나랑 같은 방향으로 차 타고 다니는 분이었어. 그것도 영향 받아요. 같은 동네 살았어. 그것도 영향 받는다고. 그 상수동이 축복받을 거예요. 저는 공덕에 사니까 공덕이 축복받을 거예요. 그죠? 이게 영향 받는 거라고요.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 시대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이유가 영적 사람이었다. 이거 잊지 말고. 여러분도 영적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과 이렇게 교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전환기에 쓰시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하나님이 영적 사람이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축복이잖아요. 블레싱. 그 다음에 뭐 미션이죠. 사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의 표현에 의하면 제자가 되라죠. 그 다음에 제자 삼으라. 제자 되라. 1차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아.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요 찌질이 같이 살아요.
요즘 청소년들 조사를 했다 그러죠. 뭐 강남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강남 사는 거 하나도 좋아하지 말아요. 얼마나 한심한 애들이 나오냐면 이게 인물도 아니에요. 장차 커서 뭐 될래 그랬더니 1순위가 뭐냐 하면은 건물주 되는 거래. 조물주보다 큰 건물주. 이 건물에 깔려 죽을 놈들이에요. 그죠? 이게 꿈이에요. 꿈이 이 정도예요. 2등이 뭔지 알아요? 공무원 되는 거래요. 공무원.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안정적인 직업. 그죠? 높은 연봉. 이게 꿈이래요. 이게 사사기 아니에요? 그 나이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찌든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청소년들 얘기고 초등학생들 얘기예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 무슨 뭐 사이비 투기꾼 같은 애들 만들고 있는 거지. 그죠? 복부인 만들고 있는 거지. 여기 무슨 민족의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냐고. 여기 소망이 있어요? 성경의 복부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 큰 손이었기 때문에 이런 거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 소망이 없다고 하나도. 정말 한심한 얘기들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요. 꿈이 달라져요. 꿈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다른 사람의 눈물과 신음을 듣고 고치려고 그래요. 사명자죠. 사명자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리언은 사명자잖아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건져내는 사람 아니에요. 건져내는 사람. 온리언도 그 갈렙 지파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유다 지파라는 걸 알겠죠? 그죠? 유다 지파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언제나 남 섬기는 거. 남의 유익을 위해서 뛸 줄 아는 거. 그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잘 보세요. 건물주 되고 공무원 되고 고용 안정. 이게 다 그 얘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일 한심한 놈들 그랬던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게 꿈이래. 그 한심한 놈들 근데 그게 꿈이래.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게 꿈이래.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럴 때 그게 꿈이래. 그 믿음이 적은 자가 되는 게 꿈이고 이방인 되는 게 꿈이고 한심한 놈 되는 게 꿈이래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왜 그래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이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그 어른들, 아비들은 꿈을 꾼대요. 다르죠? 스케일이 다르죠. 코이 관상과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어항 속에 들어가면 5cm인데 수족관 같은 데 들어가면 한 15cm 크고 큰데 넣어두면 25cm가 커진다고.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DNA가 바뀌는 게 아닌데 똑같은 DNA가 그릇의 크기가 달라진대요.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우리를 큰 바다로 이끌어요. 막 크게 만든다고요. 하나님 수준의 스케일의 꿈을 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보세요. 우리 한국의 크리스찬들 얼마죠? 18% 정도라고 내가 마지막 들었는데 그냥 때려잡아서 20%라고 합시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뭐 그동안에 뭐 120만 명이 늘었다면서요. 10년 동안에. 그 이유가 뭐냐.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자기 크리스찬이라 그런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요. 크리스찬은 늘었어요. 명목상 크리스찬. 그러니까 노미나 크리스찬은 늘었다고. 근데 그게 무슨 본어겐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지금 조사해보면요. 그 18% 정도라 그러는데 대학생들 가운데 조사해보면 조사에 의하면 그래요. 교회는 안 다녀도 30%가 믿는 사람이래요. 전국적으로 보면 30%가. 크리스찬이라고 써요. 국회의원의 35%가 크리스찬이래요. 근데 특징은 뭐죠? 중산층이 많아졌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공격하잖아. 교회가 세니까 공격하지. 영향 없으면 공격하겠어요? 기독교인들이 뭐가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격하는 것까지 보인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물과 아픔을 쳐다보고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지금 대부분들 보면 이 한심한 족속들을 보면 큰 교회 속에 들어가서 숨을라 그러잖아. 그냥 사명이고 뭐고 없고 그냥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안락하게 예배드리고 교제나 나누려고 그러고 그 다 큰 교회 그늘 속에 숨을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힘든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뭐 이렇게 고난이 있는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힘을 주냐고요. 단언합니다.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영이 임하게 되면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가요. 험한 곳 간다고. 누가 이렇게 산대요.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돈 되지 않아도 가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문학을 안 한대. 인문학도 안 하고. 또 뭘 안 해요. 뭐 의사들 같으면은 뭐 수술하는 거 그런 거 안 한대. 맨날 뭐 뭐라 그래. 그 성형외과 뭐 또 뭐 있나. 뭐 피부과 뭐 이런 데만 몰린대. 그럼 수술 누가 해요. 외과에선 누가 해요. 그거 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 되잖아. 돈 안 되는 일 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 외과 의사가 의사지 무슨 뭐 피부 이거 많은 게 의사예요 그게?
또 피부과에서 또 나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아요. 아, 그 본의사 그게 무슨 의사냐고. 의사라는 건 죽었다 죽는 사람 살려내는 게 그 의사지. 안 그래 감기나 고치는 게 무슨 의사야 그거. 저도 해요. 콩나물국 먹이면 2주 만에 나아. 그러니까 의사하면 의사다운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남들이 안 가는 길, 돈 되지 않아도 하는 일, 그죠? 이게 굴하지 않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사람 한 대세만 가봐요. 지금 험한 일이지만 그거 꼭 필요한 일이거든. 그거 해야 된다고. 지금은 교사들 좋다 그러죠. 한동안은 교사 정말 인기 없었어요. 알아요? 하다 안 되면은 초등학교 교사, 뭐 고등학교 교사.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찌질이 가는 게 고등학교 교사였어요. 교사들 월급 하나도 진짜 그래요. 제가 63년생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래요. 제일 한심한 게 교사들이에요. 하다 막장이 교사예요. 교사밖에 할 게 없어. 선생질이라도 해야지. 뭐 이렇게 표현하면서 갔다고. 또 시대 바뀌죠. 이제 안정 그러니까 옛날에 거들떠도 안 보던 게 또 좋은 직장이 돼버리고. 근데 그때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 그때 대기업이 되게 좋았거든. 그때는 대우 다니는 사람을 제일 쳐줬어. 지금은 없어져 버렸지만 대우. 그죠? 대우도 좋고. 걔네들만 배지 달고 다녔어요. 배지. 그러니까 대학 학생 배지 달고 대우 배지 달고 다녔다고. 잘난 척하고 맨날 이랬다고. 시대가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명 가지고 학생들 양성하겠다고 들어갔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이 인재 양성해낸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들 다 갈 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굴하지 않고 돈 안 되는 일 들어가면은 바뀌어요. 다 알아요. 뭐 언제까지 공무원 이렇게 뭐 뒷받침해 줄지 알아요. 다 잘리는 시대고 교사들도 다 바뀌어요. 제가 하여튼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이 안정이 없어요. 다 바뀌어요. 다 10년 내로 다 바뀌어요. 좋다라는 거 다 바뀌고 내가 들어갈 때 정말 좋다 그러다가 전작과였는데 나올 때 전작과 실업자 되더라고. 그 이전에 건축과 좋다 그러더니만 또 아무것도 아니고 맨날 바뀌어요. 맨날. 그러니까 들어갈 때 좋은 데는 좋은 게 아니야.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제 5년 후배들 68년생들 정말 줄만 서면 갔던 게 중국어과예요. 중국어과는 미달이었고 프랑스 독일어 다 떨어진 애들이 중국어과 갔어요. 그죠? 누가 가냐. 근데 지금 불어 있는 애들은 불어로 구걸하고 있을 때 걔네들은 난리고요. 도고는 뭐 했어요, 그죠? 뭐 아무것도 쓸지. 근데 그때 다 쓰임 받은 거. 다 밖에 다. 눈앞에 있는 미끼에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뭐 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에 굴하냐고. 꼭 필요하면 도고도 해야 되고, 불어도 해야 되고, 이러도 해야 되고, 그거 해야죠. 몇 년 전에 보니까 제2외국어 선택하는 것 중에 1등이 아랍어래. 오늘 깜짝 놀랐어. 이 알라의 힘이 여기까지 왔나.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알란가 이거 봤더니 그 아랍어가 쉽게 나왔대요. 이게 상대평가니까 아랍어 선택하는 애들은 쉽게 나오니까 점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한계예요. 이 한심한 세대에. 성적만 나온다 그러면 아랍어니 뭐니 졸업과 동시에 보지도 않는 것들 한대요. 글쎄. 또 그 호들갑들은 목사님들은 또 뭐 영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건 영적 싸움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적 잘 나오니까 가는 한심한 족속들이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아랍어에 대한 뭐 소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랍 성교할 마음이 있고 아랍에 대해서 뭐 사업할 마음이 있으면 아랍어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점수 나온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밀려다니는 표류하는 인생들이죠. 이거 왜 그래요. 육적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사람은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다 그러는 그 길 가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잘 살아요. 지금도 그래. 뭐 예수 믿는 사람 우아하고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즘에 가장 그 교양 있고 부드러운 남자의 상징이 교회 오빠라며.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교회 오빠가 부드러운 남자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교양 있고. 지금 교회 오빠 달라 그래요? 아니에요. 깡패 같은 거친 오빠가 돼야 돼요. 교회 오빠 이미지 다 깨버려야 돼. 맨날 그 브랜드 옷이나 입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고 거칠고 그죠? 옷 찢어 입고. 험한 곳 들어가서 빈민촌 들어가서 깰 수 있고 뭐 우리 그런 데 있잖아요. 막 시궁창에 빠지고 그게 진짜 성룡 오빠예요. 성룡 오빠 알아요? 오빠가 뭐 필요해요. 그냥 가야죠. 사명의 사명. 그 온니엘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명자가 되어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험한 곳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저는요 그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좀 음악을 즐길 줄 아는 자녀들이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맨날 공부, 성적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이 어린이들과 청년들이
성장하면 얘기를 할 때 너 누구니 그러면 저는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하고 바하 음악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악을 즐길 줄 알고. 그다음에 그림 한 편을 보고 기뻐하는 거. 또 기쁨이 뭐니 그러면 선교다. 그러면 너무 또 각박하잖아요. 선교만이 기쁨이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다 그러면 그림 즐기는 게 내 기쁨이에요. 뭐 이런 모습이 있어야죠. 지금 뭐예요? 성적에 도움이 안 되고 돈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다 한심한 짓이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 교회에서도 쟤 뭐 하냐 그랬더니 아유 밥벌이도 못하면서 저러고 다닌대. 그 예수님 사람이 할 짓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딴 건 모르지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야. 그냥 다른 사람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 좋은 성품 아니에요? 그죠? 저 되게 중요한 사람이야. 제가 어떤 청년을 하나 알고 있는데 그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승진도 하고 잘 풀리더라고. 근데 본인은 모르는 것 같아. 본인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길이 잘 열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렇게 옆에서 분석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정직해요. 그 외국 회사에 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불만 많고 맨날 그 노조 이런 거 많이 하고 이렇게 삐딱하다고요 좀. 그리고 속이고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잘 속인다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정직해요. 정직해서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렇게 목회하듯이 이렇게 리더나 간사 했으니까 이렇게 잘 나눠줘요. 주변에 돌볼 줄 알고 사람은 돌봄이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아. 근데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한국 사람도 있구나. 정말 정직하네.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이렇게 돌아볼 줄 아네.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그거를. 원래 그런 거 아시죠?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 모르는 거. 꼭 못생긴 것들이 나 예쁘지 이런다고요. 예쁜 애들은 자기가 예쁜지 몰라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 몰라.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지도 몰라. 아, 맨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뭔 죄를 졌어. 어. 이러면 그게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게. 어, 잠깐만 그 사람이 떠오르는데 어떡하지? 더 설명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물과 고통을 그치게 만드는 인생이 되십시오. 그 여기 그 메소포타미아 왕 그 고난 당하잖아요. 그 눈물 씻겨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이제 지명 갖고도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원래 길갈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길갈. 길갈이 그러니까 베이스캠프예요. 그러다가 2장에 우리 읽지 않고 넘어갔는데 2장 5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해요. 그 통곡한 장소 이름이 보김이에요. 보김. 왜 보김에서 통곡을 했냐면은 2장 1, 2,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두 가지 명령이에요. 이 땅 주민과 가나안 주민과 언약 맺지 마라. 2장 2절. 또 하나 그들의 재산을 헐라 제단을 헐어버려라. 그 우상들이 제단을 헐어버려라. 근데 안 했어요 두 가지를. 그러니까 불순종한 거죠. 자기들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 멸하라 그럴 때 안 면하고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가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하는 거야. 골라서 순종하는 거야. 골라서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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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들이 살려둔 그놈들이 니네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이 부시지 않았던 그 신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야. 그래서 가시 올무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을 예언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불순종해서 이제 고통이 임하게 될 거야. 가시가 될 거고 올무가 될 거야. 그래서 울었대요. 그래서 복임이에요. 길갈에서 복임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불순종하니까 복임이 되는 거예요. 복임.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세컨 찬스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3장에 넘어오면 5절 6절에 이방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방 결혼이 뭐예요? 그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럼 가난한 사람들과 결혼하면 유익도 많겠죠. 아, 결혼하면은 거기 장인어른이 돈 많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 땅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유리하겠죠. 정보도 얻잖아요. 안 그래요? 형제들 같으면은 예수 믿는 애들은 호박인데 예수 안 믿는 애들은 너무 예쁜 거야. 아,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여기 있는 애보다 저 클럽에 서 있는 애들이 더 예쁘잖아요. 안 그런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살이 있지만 걔네들은 또 관리해서 또 그만할게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딴 게 아니에요. 지 눈에 좋은 대로. 남자놈들은 지 눈에 좋은 대로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여자애들은 뭐 돈 생겼다고 뭐 그런 남자하고 교제하고. 그게 이방 결혼의 핵심이에요. 이방 결혼의 핵심 뭔지 알아요? 자기 욕망대로예요. 내가 좋은 대로. 세컨 찬스 줬는데 지 멋대로예요. 멋대로. 사랑 따라, 근사해 보이는 거 따라, 유행 따라, 세상 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름도 이상한, 그죠? 구산 리사다임. 왕을 버리다 8년 동안 개고생시킨 거예요. 이 사사기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은 항상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 연단이 아닌 거예요, 여기. 연단이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연단도 아니고 불순종에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개고생이죠, 이걸. 개고생. 개고생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눈물 많이 흘렸어요. 그때 그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온니엘이었어요. 위로해주고 돌아가자. 영의 사람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물 닦아주고 또 하나 불순종에서 순종의 길로 가자.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니까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은 눈물 씻어주는 곳이에요. 네, 영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물 씻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압니다. 눈물 씻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자예요. 그래서 온리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키워놓으면요 맨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러고 털어보면 먼지나고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리엘같이 영적인 사람이 오니까 눈물 닦아줄 뿐만 아니라 샬롬이면서 평화가. 11절 보니까 그 땅에 평온이 현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리엘이 죽었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평안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가면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렇게 육적인 사람들이 막 모이면 시끌시끌해져. 하나님 변화시켜주든지 잘라버리든지 해서 교회가 이렇게 평온해져요. 영적인 사람이 대다수가 되면 교회에 분쟁이 없어요. 평온해져요. 평온해져요. 온내리 오면 평온해져요.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육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맨날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평온해져요. 가정이 평화가 되고 하나가 돼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평온함이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상 지금만큼 평화가 오래 지속된 적도 없어요. 그 1950년부터 평화라 그러면 지금 67년이죠. 휴전이 53년이니까 64년. 우리나라 역사상 64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자잘한 거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도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뭐 파병 많이 할 때 30만 명까지 했어요. 연인원. 30만 명까지 파송해서 파병해서 그래도 많이 죽었죠. 5천 명 죽었어요. 그 전사자 5천 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베트남에서 전사한 분들이 주변에 꽤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5천 명 죽었고 우리 한국 전쟁 때 미군이 5만 명 죽었거든요. 5만 명 죽고 오기는 뭐 연인원은 한 60만 명 왔을걸요. 그죠? 그러니까 피 흘린 곳이에요. 피 흘린 곳. 그러니까 그것도 전쟁으로 친다 그러면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근데 그 많은 샬롬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적인 사람이 가면요 샬롬이에요. 근데 육적으로 건방진 놈들 나오면요 전쟁 기운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전쟁 기운이. 제 느낌엔 평화 끝난 것 같은데 거의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 될 일 없어. 그렇다면 이제 우리 그 평화의 끝물 아니에요. 끝물. 53년생은 다 넘은 분들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53년생보다 더 위에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은 이제 전쟁을 경험했던 분들이고 여기 전쟁 경험 안 했잖아요. 저도 못했고 저도 전쟁 휴전한 지 10년 이후에 태어났으니까. 물론 그 미아리국이 왔다 갔다 하면 해골 같은 거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보기도 하고 죽은 시체들 많이 보였고. 근데 그 다음부터 전쟁이 뭔지를 모르잖아. 그렇게 평화가 오래되지 않아요. 역사상 보면은. 그 왜 그런지 알아요? 교만해서 그래. 평화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뭐든지 당연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죠. 그래서 사실 부르짖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건방집니까? 자기 힘으로 평화가 오는지 알고 내 힘으로 다 샬롬이 오는지 알고 절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온리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가는 곳마다 분쟁이잖아요. 눈물 닦아주는 온리엘, 샬롬이 임하게 만드는 온리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일 되십시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이렇게 생각해요. 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 키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비로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사명 있어서 또 다른 사람들 건지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온일 같은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사명 이루게 해달라고 눈물 닦아주고 샬롬이 임하게 만드는 종들 우리 가는 곳마다 그런 능력의 온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